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백준현입니다. 저는 오늘 카오스 사이언스 스페이스 오페라의 외전 행사로 연세 전파천문대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거대한 망원경 보이시나요? 엄청 큰데요? 제가 몇 명 정도 있어야지 이 망원경을 채울 수 있을까요? 한 100명? 그러면 더 자세한 거는 한번 저와 같이 망원경 관측소에 방문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네,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이 연세 전파천문대 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넓네요. 저기 뭐가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선생님, 간략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에 소속돼서 KBN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이고요. 여기 KBN 연세전파천문대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이의점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네. 선생님, 이거는 뭔가요? 네, 학회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뭐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뭐 내용보다는 일종의 포스터라고 보통 부르고요. 학회에서 연구하신 분들이 쓴 논문에 대한 요약본, 간단하게 요약한 것들을 이러한 형태로 제작을 해서 게시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저희 KBN 망원경하고 뭐 다른 곳과 같이 협력해서 이용해갖고 낸 관측 데이터를 가지고 쓰신 논문이죠. 예. 여러분 되게 복잡하게 영어로 쓰여 있는데 네, 저는 다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되게 넓고 쾌적하네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들어오시기 전에도 실별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여기가 천문대에서 운영을 하는데 참여하는 인력들이 잠시 쉬시거나 네. 방문자들이 오셔도 마찬가지고요. 휴게 공간이고 뭐 차 마시시거나 예. 그런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뭐 연결되어 있는 곳이라서 네. 숙소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숙소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네네. 예, 따라오시죠. 예. 여기가 숙소군요. 예. 숙소가 뭐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네. 뭐 이쪽을 뭐 들어가서 이제 잠시 보실 건데 네.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장난 아닙니다. 네. 진짜 좋네요. 저희 집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있고 싶은데요, 계속. 그러세요? 네. 그러면 공부를 하셔서 들어오시면 네. 연구원에 들어오시면 네.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바람입니다. 주된 사용자분들은 이제 관측 제안을 하시고 네. 본인이 그 제안을 하신 분인 경우에 해당 관측이 이루어질 때 이제 물론 전문 오퍼레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다 관측 수행을 해주시지만 그 본인의 관측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논문을 쓰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측 제안을 하신 그 당사자분들이 네. 직접 관측을 수행하는 걸 보거나 조력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경우에 뭐 낮 시간에만 관측을 하는 게 아니고 짧은 것들은 6시간, 긴 건 뭐 48시간 이렇게 관측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여기서 체류를 하시면서 관측을 수행하는 걸 보거나 돕게 되시죠. 그래서 이런 숙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숙박비는? 숙박비는 관측 제안을 하신 분들이 오게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 장소로 가실까요? 네. 예. 네, 가시죠.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이렇게 써있기는 학연협동연구실이라고 써있는데요. 네. 이제 교체가 아직 안 된 거고요. 네. 사용되고 있는 용도는 뭐 전파 실험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관측을 하는데 필요한 이 장비들을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구나 네. 실험 장비들 같은 것들을 보관하고 그러니까 간단한 작업들을 하는 곳이죠. 네. 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예. 엄청 깔끔하네요. 여러분 여기 질서 정연한 공구들을 한번 보시죠. 혹시 저희 온다고 막 힘들게 정리하신
건가요? 아니요, 뭐 그거는 아니고요. 예. 물론 뭐 평상시보다 조금 더 깨끗한 상태이긴 한데요. 그렇지는 않고 네. 뭐 이렇게 공구 보시고 처음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이거 뭐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상황이 되면 더 시스테믹하게 더 이제 질서정연하게 용도별로 구분해 놓는 게 여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실험실 전면에도 이제 사용자분들 성함이 적혀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공구가 어느 한쪽에 어느 분만 아는 채로 있으면 다른 분들은 사용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어떤 분이 오셔서 사용하시고 원상복구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천문대에 온다고 했을 때 되게 네. 그냥 천문 관측하는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엄청 많은 그 공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부분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예. 사실은 여기에서 보시는 이 공간은 굉장히 협소한 거고요. 네. 전파 천문대가 있는 곳에서는 대부분 이거보다 훨씬 규모가 큰 전파 실험실이나 기자재실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네. 필요하고요. 네. 천문연구원 내에 본원에 내려가면 거기에 있는 실험실은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보다 뭐 네다섯 배 이상. 실 자체도 다섯 개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규모가 있죠. 실제로 그만큼 필요하고요. 예. 망원경에 올라갈 기기들을 개발하고. 그렇죠. 네. 개발. 네. 여기서는 주로 유지보수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출하게 갖춰져 있는 거고요. 네. 본원에 내려가면 훨씬 더 조금 더 좀 뭐라 그럴까요? 일반 분들이 보시기엔 뭔가 되게 첨단 뭐 이런 네. 느낌의 그런 실험실들이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천문대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관측실을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박사님. 아니 왜 노크도 없이. 아니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간략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뒤에 보시는 이런 한국 우주 전파 관측망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서 관측 연구를 하고 있는 정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박사님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뭘 하고 계셨나요? 네, 지금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준비하기 전에 망원경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관측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망기형성 TX캠이라는 별 주변의 대기에서 나오는 빛들이 저희 망원경에 방금 검출이 되어서 요거는 7mm 파장, 3mm, 2mm 파장대역에서 이렇게 신호가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별에서 나오는 메이저 신호는 굉장히 강하고 좁은 이런 스펙트럼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관측을 이 천체를 물론 당연히 관측할 수도 있고요. 또 동시에 이런 신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망원경의 초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 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방금 찍은 결과를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이런 신호들을 많이 관측을 해가지고 영상화 시키는 작업들을 하면 영상화 처리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전파는 좀 조금 지루한 감이 있죠. 왜냐하면 바로 영상화가 되지 않기는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메이저 천체들은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네. 지금 저희가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있는 네. 우주에서 온 신호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신호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선들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하늘의 요동입니다. 대기에 의해서 이렇게 그 전파 신호가 이렇게 출렁거리는 것을, 신호의 세기가 출렁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방금 막 찍은 따끈따끈한 별이 죽어가는 곳에서 나오는 전파 신호를 보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은 제가 그 오라이온 KL이라고 별이 굉장히 많이 생성되는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 오리온 자리. 아, 네. 예. 그
그쪽으로 지금 망원경이 지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쪽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자선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TX캠이라는 전체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좀 재밌는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신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 예. 네. 한 가지 문득 든 질문은 지금 밖에 구름이 저렇게 많은데 잘 찍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전파 망원경의 특징이죠. 네. 광학은 이제 구름에 의해서 빛이 감쇄되고 소강되지만 전파는 구름 사이로 파장이 길기 때문에 빛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심지어는 비가 내리는 경우에도 전파 관측에는 낮은 주파수로 관측한다면 5GHz, 뭐 6cm 뭐 이런 파장의 빛을 관측한다고 치면 아무런 문제 없이 관측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뚫고 네. 이제 신호가 네. 오는 거를 네. 할 수 있군요. 밤낮도 없고 또 동시에 구름이나 비에도 상관없이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KBM 망원경은 훨씬 더 높은 주파수, 짧은 파장의 관측이기 때문에 구름이 있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하늘의 잡음인데요. 이런 파워들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막 요동치고 있네요. 네,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우리 은하에서 굉장히 강한 별 탄생 지역인 오리온 자리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한번 전파 신호들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지금 적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여기에 이제 신호가 보일 텐데요. 지금? 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찍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방금 화면이 그림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이곳은 네. 방금 말씀드린 오리온 자리에 있는 별 탄생 지역에서 물 분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물 분자에서 나오는 신호예요. 되게 복잡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많은 이제 물 분자들이 복잡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엄청 강한 신호가 네. 오고 있는데. 혹시 막 외계인? 아, 네, 이거 이제 외계인은 아닙니다. 아, 외계인 아니에요. 실제로 전파 천문학 역사에서 네.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기사도 있고 그런데 저희 전파 천문학 역사가 굉장히 짧잖아요. 1930년대에 뭐 거의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때도 그 외계에서 온 신호가 우리 은하 중심부에서 나오는 강력한 전파 신호를 검출을 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뉴스에 이런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아, 우리가 외계에서 온 전파 신호를 처음으로 검출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외계인의 존재는 아닌 것 같다. 아직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오리온 자리에서 강한 이제 물 분자선, 이것은 이제 일산화 규소 분자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관측을 하고 그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고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별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등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외계에서 온 신호는 맞지만 외계인이 내는 신호는 아니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관측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여기 옆방은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여기 옆방은 그 관측실 옆에 있는 관측 기기들이 있는 곳인데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여기는 되게 춥네요. 네, 여기는 일단 많은 전자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온도를 굉장히 잘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열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예. 여기에 보시면 소음도 많이 납니다. 네. 예. 계속 이제 쿨러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뭔가 엄청 복잡한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 제일 먼저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이 제일 안쪽에 있습니다. 네. 저기 보이는 네모난 네. 저기 보이는 네모난 상자가 있는데요. 예. 이게 바로 수소 원자 시계입니다.
수소원자 시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목에 차고 있는 수소원자 시계는, 시계는 아닌데, 이 수소원자 시계는 100만 년에 1초 정도 틀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밀한 시계고요. 100만 분의 1초를 네. 우리가 셀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정밀도에 가지는 시계를 두고 이 시계로부터 나오는 기준 시각을 가지고 망원경 시스템을 전부 동기화를 시키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시스템들이 잘 동기화가 되는 게 중요한데요. 바로 저런 시스템에 의해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기화가 된 수소원자 시계를 통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우리가 장비들을 동기화를 시키고 그렇게 되면 전파 망원경에서 받은 신호가 광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보시면 실제 이 케이블들이 전파 망원경 내부의 수신기실로부터 네, 관측된 신호들이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도착한 신호가 여러 파장대역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방금 보신 그 스펙트럼 이렇게 신호의 스펙트럼처럼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적절하게 자르고 파장을 자르고 이렇게 검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관측된 신호는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이제 하드디스크가 되어 있는 기록기에 이런 데이터들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보시는 장비가 초고속 기록기라는 장비인데요. 네. 36기가비트 per second를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32기가비트 per second. 예, 그래서 잘 상상이 안 가시는데 하루 8시간 우리가 만약에 관측을 한다고 치면 네. 거의 100테라바이트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기록되게 됩니다. 100테라바이트요? 네. 하루 8시간 관측에? 그냥 8시간 관측하면 100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그러면 엄청 용량이 큰 하드디스크를 써야겠어요. 네, 그렇죠. 여기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다 그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기록하는 디스크팩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8개의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서 이런 것들이 몇 개씩이 이제 같이 꼽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디스크팩 종류는 지금 이 디스크팩 같은 경우는 32테라바이트, 요거 하나가 32테라바이트. 네. 예, 예. 그래서 요것이 한 4개가 들어가면 거의 한 120테라바이트 정도 기록이 가능한 거죠. 네.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네. 여러 개를 묶어서 네. 사용하고 계시죠. 하나의 하드디스크로 기록할 수 있는 용량을 너무 뛰어넘기 때문에 네. 금방 네, 그렇습니다. 다 차니까. 근데 실제로 옛날에는 요게 저희 아직 가지고 있는 옛날 기록기인데요. 보시면은 옛날이라고 여기서 옛날이라고 하면 2000년대 2007-8년 네, 이 정도.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것도 기록기입니다. 이것도 기록기지만 이것은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비디오 테이프 같이 생긴 테이프입니다. 실제로 비디오 테이프예요. 예, 여기 자기 선으로 관측하는. 그래서 이 테이프 안에서 예. 여기에 있는 이 테이프의 데이터들이 저장되게 됩니다. 예. 네. 옛날 비디오 생각이 나죠. 시청자분들께서도 30대 이상이면 아마 보셨을 텐데 옛날에 이제 저희 집에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어요. 골드스타 금성에서 이제 했던 그 비디오 테이프의 큰 버전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큰 비디오 테이프로 데이터를 기록하다가 지금은 이제 여기 하드디스크로 하고 그럼 앞으로는 또 더 좋은 방식으로 기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마 앞으로는 메모리에 기록하지 않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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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테이프가 관측이 요 테이프 하나에 한 1시간 정도 관측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24시간을 관측을 하려면 네. 이게 24개를 쫙 여기에 이제 꽂아 놓고 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게 로봇 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떼가지고
밑에 있는 기록기로 이렇게 집어넣고. 아, 이 비디오 테이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이제 테이프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비디오 기록기를 쓰는 데는 거의 없고요. 네, 보시는 것 같이 전부 하드디스크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 본 화면이 이렇게 복잡한 기기들을 거쳐서 바로바로 뜨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너무 네. 신기하네요. 네. 네. 여기에서는 그 수신기실에서 나오는 수신기에서 검출된 신호를 이제 실제로 정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기 정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내려온 거죠. 예, 광섬유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나온 고속의 데이터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고속의 기록기로 기록이 되고 저장이 되면 그것들을 가지고 분석 영상화를 하거나 네, 많은 분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이 유리창에 필름으로 이렇게 코팅이 돼서 반사돼 보이는데 이거는 혹시 뭔가요? 아, 네. 실제로 여기 관측 기기실이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온도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햇볕이 들어오면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도 차단 네, 필름을 따로 또 붙여놨습니다. 아. 네. 세심하게. 네. 외부에서 오는 온도를 네. 막으려고. 네, 온도 빛이나 이제 열을 차단하는 특수 필름입니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는 전파 망원경 앞에 와 있는데요. 이렇게 안전모드 쓰고 이 거대한 망원경에 올라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사님, 먼저 인도해 주시죠. 네, 올라가시죠.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곳입니다. 네. 네. 아래 보지 마시고 위로 앞을 보고 올라오세요. 난간 잡고요. 아이 너무 무섭네요 여기. 네. 추락 위험. 여기 보시면은 실제 망원경 요크 베이스인데요. 네. 실제로 열에 의한 팽창을 최대한 줄이고자 이렇게 망원경 본체랑 앞에 클래딩을 둬가지고 온도를 좀 온도 변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망원경 고음악 같은 거군요. 네, 일종의 예 그렇습니다. 네. 올라가시죠. 네. 이 버튼은 뭔가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버튼인데요. 저희가 여기 망원경에서 일하는 동안은 이 버튼을 눌려서 잠금으로써 망원경이 절대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는 안전 버튼입니다. 아. 말씀 잘하셨어요. 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네. 천문인 것입니다. 네. 머리 조심하시고. 네. 여기가 바로 그 망원경의 고도를 제어하는 기어가 있는 곳입니다. 예, 실제로 굉장히 큰 기어가 맞물려 있고 여기에서 양쪽에 이쪽에 모터가 하나 있고 저쪽에 모터가 하나 있는데요. 이 모터가 망원경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실제로 태풍이나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거나 이럴 경우에는 망원경 기어 패널이 나중에 여기 안에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풍속 90m/s 정도까지 이 망원경은 뭐 아무런 문제 없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요 위에 그 접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네. 한 몇 톤 정도 되죠? 무게가? 제가 접시 무슨 주경면 무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이 전체 망원경 시스템의 무게가 한 300톤 정도가 됩니다. 300톤이요? 네. 이거는 그 무거운 망원경을 네. 움직이는 톱니. 네, 그렇습니다. 아. 실제로 여기 톱니 옆에 보면은 네. 이 무게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중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층으로 올라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 너무 높아요. 엄청 높네요. 사람이 손가락만하게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한 5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한 5층, 6층?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꼭대기층에 올라왔는데요. 꼭대기층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여기는 이제 망원경 심장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네. 지금 뒤에 보시는 게 망원경의 주경면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게
그 망원경의 엘리베이션 축, 즉 고도각 축을 담당 축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이 망원경의 가로 축이 축의 기준이 바로 요 중심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이 움직이는 것이 방위각 방향으로 움직이고 고도각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고도각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심이 바로 여기에 센터가 됩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십자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그렇네요. 네. 그 여기가 망원경의 무게 중심. 무게 중심은 움직이는 축의 중심. 축의 중심. 축의 중심. 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그 많은 이제 소음들이 들리는데 네. 이러한 것들은 수신기가 굉장히 저잡음으로 냉각되어야 되기 때문에 냉각시키기 위한 이제 장치들입니다. 네. 반대쪽에도 축. 이 하나 더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케이블들이 많이 있는데 요 제일 망원경 기저에서 올라오는 신호들입니다. 특히 그 관측 기기실에 있는 수소원자 시계로부터 오는 기준 신호들이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저희가 아까 관측실에서 봤던 네. 그 망원경이 신호를 주는 게 이 선들 중에 이제 네. 몇 개가를 네. 통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실제 저희 망원경의 수신기실. 수신기실이라고 써있지는 않은데, 네. 여기가 수신기실이고, 망원경의 심장입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약간 해리포터 비밀의 방에 들어가는 느낌. 네, 그렇습니다. 불을 켜고요. 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박사님을 따라서 망원경 안에 어떤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가 여기 지금 삑삑 하면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네, 이게 망원경이 살아있다는 심장 소리. 아. 네, 심장 소리입니다. 실제 수신기가 전파는 굉장히 낮은 전파는 온도에 민감하거든요. 이런 잡음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극저온으로 냉각을 하게 되는데 그 극저온으로 냉각하기는데 필요한 이제 장치들이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안 들리면 수신기는 고장이 난 겁니다. 죽은? 그렇습니다. 심장이 멈춘 네, 그렇습니다. 거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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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여기 저희 수신기 방향이 굉장히 좁은데요. 하지만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망원경의 부경, 주경면이, 포물면 주경면이 크게 있고, 그 부경에서 오는 빛이 여기를 통과합니다. 아. 광학이 아니니까, 전파니까, 이게 사실상 스티로폼 같은 재질이거든요. 네. 예, 이것을 통과해서 전파 신호가 여기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안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색깔이 조금 다른 게 있죠. 여기가 가장 그 초점면 쪽에 오는 빛들이 여기서 반사되어서 90도로 꺾이죠. 네. 구경에서 오는 빛이 이렇게 꺾여 가지고 쫙 여기 복잡한 시스템을 통과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신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이 그 수신기인데요. 그 수신기가 광학 망원경으로 치자면 일종의 CCD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앞에 수신기 앞에 여기 혼이 있고요. 전파 신호가 여기에서 들어오는 전파 신호가 쭉 여러 가지 이제 미러들을 거쳐가지고 거울들을 거쳐가 최종적으로 여기에 반사가 되고 그 반사된 신호가 요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신기에서 요 수신기가 관측할 수 있는 파장대역의 신호를 검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22기가 수신기가 있고요. 바로 그 뒤에 있는 거 여기는 43기가 수신기, 여기 앞에 있는 것이 129기가 수신기, 저기 뒤에 있는 것이 86기가헤르츠 수신기입니다. 그래서 저 구멍 안으로 빛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KBM 망원경 수신 시스템은 이렇게 4개의 수신기가 한 번 관측할 때 동시에 신호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오. 이게 세계 최초고 또 가장 유니크한 KBM 시스템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네 개의 주파수 파장 대역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다는 거는 네 개의 눈으로 우주를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배의 효율. 네 배의 효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막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손을 대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미세한 바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바람이 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위에도 굉장히 복잡한 그 공기를 갖다가 수신기 방 안에 온도의 편차들을 줄이기 위해서 네, 저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다양한 공기들을 이렇게 온도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공기들을 분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방어막으로 막고 네. 안에는 이제 이런 기기들을 통해서 계속 네. 같은 네. 이 온도를 유지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저희가 또 자체 개발한 그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원자 시계에서 오는 그 기준 신호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네 개의 다른 수신기들을 다 동기화시키게 됩니다. 그런 동기화시키는 신호를 분배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예,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신호는 22기가 수신기를 동기화시키는 데 가고 43기가, 86기가, 129기가 수신기들을 동기화시키는 신호들이 분배가 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저기 수신기에서 관측이 된 신호는 이쪽으로 보시면은 수신기에서 딱 검출이 된 신호는 우리가 하드디스크에 기록을 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이는 샘플러가 이 장비가 아날로그의 이렇게 위상 아날로그의 전자기파를 디지털화 시켜서 바뀌어주고 그 바꿔진 신호가 바로 여기에 광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관측 기기실에 있는 센터로 분석 하드디스크로 이렇게 전송이 되게 됩니다. 예. 네.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어렵죠. 저는 다 이해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는 저희는 그 네 가지 수신기가 이렇게 있고 그 네 가지 수신기마다 마음에 드는 조합을 골라서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개를 다 쓸 수도 있고 한 개만 쓸 수도 있고 22GHz, 86GHz 수신기만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합의 관측이 가능하도록 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KVM만의 장점.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현 박사님과 함께 KVN의 심장부 수신기실을 둘러봤습니다. 박사님 여기 너무 높고 무서워서 얼른 내려가고 싶어요. 네, 내려가시죠. 네.